다음 중 선수의 합이 가장 작은 수는? 아, 그럼 선수 분해를 해야 되네. 아, 선수 분해를 다 해봐야 되네. 그러면은 그 1번은 10. 10은 2 곱하기 5지, 2 곱하기 5다. 그럼 선수가 그 2하고 5네? 합은 10이 되지, 10. 10. 10이 돼. 그 다음에 2번 14. 14는 2 곱하기 7이네. 2 곱하기 7. 그러면은 선수가 2하고 7이지. 아, 참, 합이, 아, 이거 잘못했네. 이거 더하면 7이지, 7. 참. 2 더하기 5는 7이고. 그다음 이거는 2 더하기 7이지. 9가 되네, 9. 9, 이건 7이고, 9고. 3번, 30. 아, 이거 30은 선수 분해를 해야겠네. 30은 선수 분해 하면은, 2로 하면은, 15. 3으로 하면은, 5. 끝났지? 그러면 30은 선수가 2, 3, 5네, 2, 3, 5. 2, 3, 5. 그럼 2, 3, 5 더하면 10이다, 10. 10. 그 다음에 4번 36. 36을 선수 분해하면은 2로 하면은 18, 2로 하면은 9, 3으로 하면 3. 그러니까 선수가 2랑 3 나오지, 2라고 3. 그러면은 두개더 하니까 5. 그다음에 50. 50은 2로 하면은 25. 5로 되네. 5. 그럼 선수가 2하고 5가 나오네. 그럼 더하면 7이지, 7. 아, 제일 큰거 10이다, 10. 3번이다. 그 다음에 22번. 12에 적당한 자연수를 곱하여, 아, 중요한 말 왔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다. 그러면 어떤 수는 뭐라고? 지수가 뭐가 돼? 지수가 무슨 수다? 짝수다. 아, 위에 잘안 써진다. 지수. 아, 밑에다 써야겠다. 아,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면 어떤 수는 뭐라고? 지수가 무슨 수? 짝수다. 아, 이거 씨.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면 지수가 짝수라고. 자, 그러면은 12 보자, 12. 그럼 12를 선수 분해. 그 선수 분해하면은 6. 2로 하면 3.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그럼 뭐를 곱해? 3을 곱해야 돼, 3. 이거는 짝수 됐잖아. 이게 호수잖아.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1이야. 3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1번 되지. 그러니까 1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 하나하나 해봐야겠네. 그 다음에, 아, 12. 그럼 2번에 12가 있는. 아이고, 12 아까 손수분 했었지. 12가 똑같은 거잖아. 그 그러니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잖아. 3 있네? 그치? 3 있잖아. 2의 제곱이 됐고. 그러면 2번 되고. 24. 24 선수 분해하자. 24 선수 분하면 2로 하면은 12, 2로 하면은 6, 2로 하면은 3. 아, 3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근데 문제는 뭐냐? 아, 2가 홀수가 나왔어. 그러면 안 돼. 여기 짝수잖아, 2가. 2가 짝수라고. 또 짝수가 돼야지. 그래야 짝수고, 홀수고. 그래서 짝수가 돼야 원래 짝수에다가 짝수를 곱하니까 짝수기가 되잖아. 그 3번 안 되는 거야, 3번은. 3은 나와서 좋은데 2가 홀수가 나와서 그래. 3번 틀렸다. 그다음 4번 보자. 4번 27. 27을 보면은 27을 소인수 분해 해보자. 그러면은 3으로 되네. 9. 3으로 하면 3. 홀수 나왔지. 홀수. 그러면은 요 3의 1제곱에다가 3의 3제곱을 곱하면 3의 4제곱 되잖아. 짝수 되지, 짝수. 그래서 4번도 된다. 5번 48. 자, 48을 한번 소인수 분해 해보자. 48 소인수 분해 하면은 2로 하면은 24, 2로 하면은 12, 2로 하면 6, 2로 하면 3. 3 나왔네? 3 홀수 나왔지? 홀수. 아, 되고. 그 다음에 2가 짝수게 나왔지? 된다. 답이 3번이다, 3번. 그 다음에 23번. 24 곱하기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12개다.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수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지.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래서 이걸 소인수 분해해야 돼. 그24 소인수 분해 보자. 24 소인수 분해 2로 하면은 12, 2로 하면은 6, 2로 하면 3. 즉 뭐냐면 24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아 네모 해가지고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12개. 자,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가 12개 나오려면은 지수에다 1 더한다 그랬지. 그 여기다가 1 더하면 4. 여기다 1 더하면 2. 그럼 여기다가 또 1을 더해야겠네. 여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더하기를 해. 더하기를 해.
그래서 이걸 세 개를 곱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2가 되지, 12. 12. 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돼야 되냐, 이거지. 뭐가 돼야 되냐. 야, 근데, 이 네모가 밑이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지. 밑이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된다. 자,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이거 약수의 계수 구하는 공식이고, 그러면은, 자, 한번 하나하나 넣어보자. 넣어보자. 자, 그럼 보자. 자, 첫 번째, 2. 자, 2를 보자. 2. 1, 자, 2, 만약에 2가 들어갔다. 네모가 2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를 곱하니까 2의 4제곱이 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지. 그치. 만약에 2라고 하면은, 1번에. 그러면은, 이거 저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하면은, 이건 5가 되고, 이건 2가 되지. 그거 곱하면 몇 개가? 10개가 되지, 10개. 그래서 1번 안 되는 거야. 1번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2번. 3을 넣어보자, 3. 그러면은, 만일에 네모가 3이다. 3이 들어간다. 그럼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다고. 그럼 약수의 계수 구해봐. 그러면 3에다가 1 더하면 4. 2에다가 1 더하면 3. 곱하면, 12개 나오지. 아, 이거 2번이 되네, 3. 아. 그 다음에 3번 보자. 4를 집어넣어보자, 4. 4.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4다, 4. 4는 2의 제곱이잖아. 4는 2의 제곱이라고. 그러면은 2를 3번 곱하고 2를 또 2번 곱하고 2를 5번 곱한 게 돼. 곱하기 3을 1번 곱한 거지. 그러면 지수가 5니까 1을 더하면 6. 이거는 1을 더하면 2. 곱하면은. 12개 나오네? 답이 여기서 2번, 3번이네. 하는 김에 다 해보자. 자, 4번에 6을 곱해보자, 6. 6을 곱하면은, 6을 소원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잖아, 6은. 이게 6이라고. 그럼 곱했다 쳐. 그럼 2는 몇번 곱해? 4번 곱했지. 3은 몇번 곱했어? 2번 곱했지. 요거 다 1, 1이 있는 거야, 1, 1. 그러니까 2를 3번 곱했고 또 2를 곱했으니까 4번 곱. 그러면은, 지수에다가 1씩 더해. 그러면 1 더하면 5. 여기다 1 더하면 3. 그거 곱하면 15개네, 15개. 아, 그래서 4번 안 되는 거야. 5번에 8을 보자, 8. 자, 8을 집어넣어보자, 8. 그럼 8은 소원수 분해하면은 2의 3제곱이야. 소원수 분해하면은. 자, 그러면 곱하면 뭐 되냐? 2의 몇 제곱 돼? 2를 3번 곱했고 또 2를 3번 곱했고 2를 6번 곱한 거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해. 그러면 7, 1 더해 2 곱하면은 14개가 된다, 14개. 그래서 5번 틀렸다. 답이 여기서 2번, 3번 되는 거야. 좋은 문제다. 그다음에 24번. 다음 중 소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아, 자, 이거 소연수분해 다 하란 얘기네. 아이고, 이거 다 해봐야 되네. 1번 48부터 48. 자, 48 소연수분해하면은 2로 하면은 24. 또 2로 되지 12. 또 2로 되지 6. 또 2로 되지 3. 그럼 소연수 몇 개야? 2하고 3이지. 아, 두 개다, 두 개. 아, 이거 1번은 답이 아니겠다. 2번에 60. 60 소연수 분해해보자. 2로 하면은 30. 2로 하면은 15. 아, 3으로 하면은 5네. 아, 2, 3, 5네. 몇 개냐? 3개다. 3개. 그 다음에 192. 그럼 2로 하면은 96. 96. 그 다음에 또 2로 되지. 2로 하면은 48. 또 2로 되지. 24. 또 2로 되네. 12. 2로 되네. 6. 2로 되네 3. 아, 그러면은 2하고 3. 두 개지, 두 개. 아, 두 개다. 그 다음에 420. 아, 이거 420. 끔찍한데? 아, 420 해보자, 420. 420. 2로 하면은 210. 또 2로 하면은 105. 아, 3으로 되는지. 3으로 하면은 35. 아, 이제 5로 되네? 5로 하면 7. 그러면은 2, 3, 5, 7이네. 4개다, 4개. 아, 이게 4번의 답인가? 자, 그 다음에 525 해보자, 525. 525. 525를 하면은, 이건 2로 안 되네. 3으로 되네, 3. 3으로 하면은, 175. 175지, 175. 그 다음에 또 3으로 되지. 안 되는구나, 3. 5로 되네, 5. 5로 하면은 35.
또 5로 되지? 5로 하면 7. 아, 3, 5, 7. 3개다, 3개. 그래서 답이 4번이다, 4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5번. 45에 자연수 x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대. 아, 또 나왔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라고? 어떤 수는 뭐라고? 지수가 짝수라고. 지수가 짝수일 때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그러면 45에 어떤 자연수 x를 곱하고 그 45를 소연수분해 해야 돼. 45 소연수분하면은 3으로 되네. 그럼 15. 3으로 되네. 오, 지금 뭐냐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3제곱. 그럼 반드시 여기다가 그럼 뭐가 문제냐? 5가 문제지, 5. 5가 문제야. 오, 왜냐? 이거 홀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5를 하나 곱해야 돼. 홀수를. 그 1번 되지. 그치? 1번. 1번. 여기다 5를 곱하면은 5의 제곱이 되잖아. 되고. 2번은 10은 2 곱하기 5라고. 자, 5는 괜찮아. 5는 괜찮아. 2를 곱하면 안 되지. 왜냐? 2가 홀수가 돼 버려 또. 2를 곱해 버리면 2가 홀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다음에 3번 보면 15. 15는 또3 곱하기 5지. 아, 5가 있는 건 괜찮아. 근데 3 있으면 안 되지 또. 왜냐면 여기 3에서 짝수가 나왔거든. 짝수가 나왔는데 또 3을 곱해 버리면 홀수가 되잖아. 아, 3번도 안 된다. 4번에 20. 아, 20은 소연수분해를 해야겠네. 20을 소연수분해하면은 2로 하면은 10. 2로 하면은 5. 아, 그러면 5 있으니까 되지. 2도 짝수지. 2도 짝수니까 상관없다고. 아, 된다. 5번 125. 125를 소연수분하면은 5의 세제곱이야. 아, 되지. 그치? 5가 하나 있는데 5를 3번 곱하면 또 5에 5를 4번 곱한 게 되잖아. 5의 4제곱이 된다고. 짝수가 돼, 짝수가. 그래서 5번 된다. 안 되는 거. 2번, 3번이 되는 거야. 그 답이 2번, 3번이다. 그 다음에 26번. 다음 중 옳은 것은 7 이하의 소수는 5개다. 7 이하의 소수는 2, 3, 5, 7, 4개다, 4개. 1번 틀렸다. 2번. 64의 소연수는 2뿐이다. 아, 64 소연수분해. 아, 이건 소연수분할 필요 없이 2의 6제곱이지, 64는. 그러니까 소연수분하면 6, 2의, 그러니까 2를 6번 나누면 64 돼. 아, 됐고. 그래서, 아, 참, 옳은 거지, 참. 그러니까 64를 소연수분하면 2만 나와, 2만. 그래서 답이 2번이네. 아, 3번. 굉장히 중요하지. 아, 진짜 소수는 모두 홀수니 아니지. 짝수인 소수 하나 있지. 뭐? 이 하나 있잖아. 3번 틀렸어. 그다음에 4번. 15와 21은 서로 소다. 서로 소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약수가 두 개여야 돼. 아니, 서로 약수가 한 개, 한 개. 1. 그러니까 서로 소는 서로 소인 두 수는 약수가 하나야. 1, 한 개. 그럼 15와 21은 공약수가 3 있잖아. 아까 서로 소가 아니야. 그래서 아니다. 그다음에 5번. 1의 자리 숫자가 7인 100보다 작은 소수는 17개이다. 아, 이거 다 해봐야 되나? 그러면 1의 자리가 7인 100보다 작은, 그러면은 7, 17, 27, 37, 47, 57, 67, 77, 87, 97. 그러면 소수 찾자. 이거 소수네. 소수. 27은 3이 있지. 약수가. 안 된다. 37 소수. 47, 57도 아니지. 왜냐? 3이 있잖아. 3. 그 다음에 67 되고. 77은 뭐 7도 있고 11도 있고. 안 되지. 87 되고. 그 다음에 97은. 아, 참. 87안 된다. 87. 87은 3으로 되지. 3. 그치? 아유, 틀릴 뻔했네. 87안 되고 97 되지. 97. 이게 저기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87 같은 경우는 8 더하기 7을 해보면 알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돼. 이거. 그래서 87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여섯 개. 그래서 5번 틀렸다. 각 자리 숫자를 더해가지고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각 자리 숫자를 더해서 9의 배수면 9의 배수도 돼. 알았지? 그 51 같은 경우 5 더하기 7을 해봐. 그럼 12지. 그럼 3의 배수지. 그럼 3의 배수야.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다. 그 다음에 27번. 720의 약수의 개수와 7의 a제곱 곱하기 9의,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9의 제곱. 이거 소연수분해가 안돼 있네. 그치? 9의 제곱은 지금 소연수분해가 안 됐어. 소연수분해를 해야 돼. 소연수분해. 9의 제곱 81이잖아. 81. 소연수분해 다시 해야 돼, 이거. 81을 소연수분해하면은 3으로 하면은 27.
3으로 하면은 9, 3으로 하면은 3. 3의 4제곱이야. 이거 바꿔줘야 돼. 어떻게 3의 4제곱으로. 그러니까 9가 소인수가 소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아, 이랬을 때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소인수분, 어차피 이거 720도 소인수분해 해야 되네. 720 소인수분하면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저기 소인수분해 되지. 그럼 2로 하면은 360, 2로 하면은 180, 2로 하면 90, 2로 하면 45, 3으로 하면 15. 그러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아 다음 3 15 또 해야 되지. 3으로 하면 5. 5. 그러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네. 곱하기 5. 2 맞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그러면 약수는 몇 개냐 하면은 여기다가 1씩 더해. 요거 없으면 1이야. 1씩 더하면은 5가 되고 2 더 1 더하면 3. 여기다 1 더하면 2. 그 곱하면 뭐가 되냐? 아, 이거 약수가 무지하게 많네. 약수가 30개나 되네. 30개. 와, 30개. 그 약수가 30개라고. 30개. 약수 몇 개라고? 30개. 그럼 요것도 약수가 30개란 얘기지. 아, 진짜. 이거 다 지우고. 약수가 30개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그 3의 4제곱 곱하기 7의 a제곱도 약수가 30개가 나오려면은 지수에다가 1씩 더해. 여따 1 더하면 5. 여따 1 더하면은 a 더하기 1이지. 이거 곱하면 몇 개가 된다고? 30. 아, 그럼 이게 6이 돼야 되네. 6. 그럼 a는 얼마? 5가 되는 거지. 5. 그 답이 그래서 5번이 된다. 5번. 아, 문제 좀 쌈박하네. 그 다음에 28번. 540에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아, 예.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수는 뭐야? 지수가 뭐라고? 짝수라고. 지수가 짝수일 때만 어떤 수에 제곱된다니까. 그럼 540, 540을 소인수 분해해봐. 지수가 뭐가 나오는지. 자, 54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로 하면은 270, 2로 하면은 135, 3으로 하면은 45, 3으로 하면은 15, 3으로 하면 5. 아,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그러면 문제 되는 건 뭐냐면은 뭐가 문제 되냐? 홀수인 게 문제 되는 거죠. 홀수. 요거. 그다음 요거. 그렇지. 홀수지. 그러면 요거를 짝수로 만들어 줘야 돼. 그럼 짝수로 만들어 주려면은 가장 작은 가능한 가장 작은 거 곱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짝수로 만들어 주려면 3을 곱해야 되고 또 5도 짝수로 만들어 주면 5를 곱해야 되지. 그럼 짝수 되겠지. 짝수.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 15. 아, 그래서 답이 1번 아니면 4번이네. 15. 자,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는 그럼 B값을 구해야 돼. 어떤 수의 제곱이 되냐 이거. 어떤 수의 제곱. 자, 이제 구해보자. 구해보자. 그러면은 요 곱했다. 곱하면은 2의 몇 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은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5는 몇 제곱? 2제곱. 그러면 짝수 나왔잖아. 짝수. 그러면 2로 묶지. 2로 묶었으면 요거 2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2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되는 거야. 2로 묶었으니까. 그럼 B는 요거 곱하면 되지. B는. 그러면 B는 2 곱하기 9 곱하기 5니까 90이 되네. 90. 답이 1번이다. 1번. 아, 이거 28번 푼 사람은 참 착한 학생 같아. 착한 학생이다. 그 다음에 29번. 108의 자연수 x를 곱하여 아 또 나왔네. 어떤 자연수의 제곱. 아니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면 뭐라고? 어떤 수는 지수가 뭐? 아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고. 짝수. 지수가 짝수. 그럼 108을 소인수 분해해. 108 소인수 분해하자. 그럼 2로 하면 54. 2로 하면 27. 3으로 하면 9. 3으로 하면 3. 지금 뭐냐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야. 3제곱. 아, 그러면 요거는 어떤 자연수 제곱이 안 된다. 왜냐?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 3의 홀수를 해줘야 되지. 3을 짝수로 만들어야 돼. 3을 짝수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보자. 되지, 그치? 3 짝수로. 요것도 되지. 홀수니까 또 홀수번 곱하면 짝수 되잖아. 된다고. 3도 되지. 3번도 되지. 3번도. 왜냐? 3이 하나 있잖아. 2 짝수고. 5번도 되지. 3이 홀수고 2가 짝수니까. 2번이 안 된다. 왜냐? 3은 괜찮은데 여기다가 2를 홀수번 곱하잖아. 2 홀수번 곱하면은 앞에 2가 짝수인데 또 홀수번 곱하면 홀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2가 홀수가 돼버려. 3은 짝수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2를 곱해도 되는데 짝수를 곱해야지. 짝수를. 그 2번 틀렸다. 2번. 그 다음 3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아, 30번 문제도 갑자기 쉬운 걸 내네. 아, 1번 보자. 3을 4번 곱했지. 3의 4제곱. 아, 맞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랑 플러스 1이 되지. 아, 2번 틀렸고. 3번. 2를 5번 더했지. 그러면 2 곱하기 5야. 3번 틀렸고. 4번. 3을 2번 곱했으면 3의 제곱 곱하기 4를 4번 곱했으면 4의 3제곱이지.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2를 2번 더했다.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 3을 4번 더했다. 3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5번 틀렸다. 열심히 하자.